상황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예. 뭐지요? 근데 안탈리아 한 공항에서 가긴 가는 거죠? 가는 게 있어요. 유럽 쪽으로. 유럽으로 가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좋은 여행 되세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새끼야, 이때잖아. 너 나 한 번 더 보려고 이스탄불 오라는 거지? 야, 이때잖아, 여기 현지인이. 너 제대로 안 알아볼 거야? 온 김에 물어봐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김에 물어봐야 돼. 아, 형수님 이쁘시네. 아씨, 미인이랑 결혼해서 외국 사는구나. 부럽네. 어, 한인들 모임인가 보네. 아니 근데 왜 포드를 타셔, 사장님? 기아차 안 타시고. 끽! 야, 근데 간지난다. 터키 직원들 안에서 일하는데 한국 사장님은 가족들끼리 놀러가고. 어, 이거 간지네. 생각해보니까 외국 와가지고 이제 외국인들 노동시키고 한국인 사장님은 가족들끼리 놀러가기. 사장님이니까. 아, 어떡하지? 잠깐만. 야, 안탈리아에서 바로 아테네 가는 거 있다는데. 그러면 오늘 게스트 방송 끝내고 들어가는 길에 내가 어디 좀 들렀다 가야겠다, 항공을. 스카이 스캐너로 검색하라고요? 스카이 스캐너가 뭐예요, 형들? 스카이 스캐너. 오, 여기 있다. 뭐야? 5천만 회 이상. 아, 여행사업. 아, 비행기표 검색 어플이야? 오, 땡큐 땡큐. 역시 방송 켜고 물어봐야 돼. 아, 역시 2시인데. 역시 터키, 아, 터키 타임은 딱 달라. 어, 빨리 안 와. 어, 뭐야? 아니 내가 도착했다고 하니까 안녕 몇 시까지 일해요 이러네. 나는 시장에 있어요. 저녁 어때요 이러네. 아니 오늘 2시에 보기로 했는데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내가 에? 오늘 우리 2시에 보기로 했잖아요 라고. 아니 내가 오늘 오후 2시에 보기로 분명히 어제 카톡 했는데 내일 봐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뭔 소리지? 아사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19개를 선물했습니다. 시불에 한 대 빨자. 아니 내가 아니 뭘 술 마시고 연락해. 아니
에이씨. 아니 오후 2시라고 2PM이라고 정확히 했단 말이요. 아 잠깐만 답장 오는 거 봐서. 아 안 읽네 이제. 아 씨발. 최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낮에 방송 시작했더라 자기 방송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다. 어휴 씨발 안되겠다. 여기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면서 안녕 밥 먹었니? 나 한국에서 왔어. 여기 근처에 한식당 있는데 너네들을 위해서 한국 음식을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 데려오자. 그렇게 해서 먹이자. 이거 그냥 먹겠냐고 내가 이거를. 아. 되겠냐고? 호구 아니냐고? 아 씨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아니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공짜 안 받는 나라다 사준다 하면 되겠냐? 그럼 이렇게 하자. 안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먹고 있는 애들한테 너네만 괜찮다면 한국 음식 하나 정도 내가 사주고 싶다. 그래서 오늘 뭐 먹었냐? 떡볶이 먹었다. 닭갈비는 안 먹어본 먹고 싶지 않냐? 너가 원하면 내가 계산하겠다 하면서 사주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뷰하면서 하지 말라고? 알았어. 아, 씨발.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 돌아버리겠네. 근데 뭐 카톡 지금 안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전화해보라는데 뭐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전화해보는 게 무슨 아이씨 아 진짜 아씨 아 오들 이해 라면, 라면, 아, 뭔 덮밥이냐? 불고기, 아 라면 앤 김밥, 아, 라면 김밥은 오케이.
소주, 소주 없나? 소주가 있겠냐고, 소주 없지. 아니, 카페야, 여러분들. 라면 하나, 김밥 하나 시켰는데. 아사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주 추가요. 아니,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아니, 텍스트로 연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어떻게 된. 아니. 아니, 내가 여기서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왜 그게 저녁 어때요가 되지? 설마 내가 2시에 여기서 일을 하고, 일 끝나면 보자, 이렇게 알아먹은 건가?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해외 게스트는 1시간 전에 꼭 연락 한 번씩 하자. 은행 거래. 어, can you speak Korean? No. No. Could you? I'm South Korea YouTuber live. Yes. 여러분. Do you like Korean food? Yeah. Yeah. What you know Korean food name? Tteokbokki. Yeah.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food? Bossam. What? Bossam? Do you have in eat Bossam? Yeah. Bossam? And you? What is your favorite? Kimbap. Yeah. And you? Me too. Kimbap. And you? No? Your first time in Korea restaurant? Yeah. First time? Okay, okay. 보쌈을 먹는답니다. Have a nice day. 도착해드립니다. 예, 예. 보쌈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푸브 커피 한 2,800원. 라떼. 바닐라 초콜릿 라떼. 어, from Korea 이거야. 그린티 라떼. 이건 뭐지? 길 규라미스 길쌈? 크리미즈 인삼이라고요? 오, 이거는 우삭도구 에세카이. 에이, 뭐라고 했지? 아, 진생이 임삼이요? 아, 그래? 핫초콜릿. 수. 임삼차요? 아, 진짜 이게 임삼차야? 와. 전평. 감사합니다.
부부가 여기 터키 말로 이거 이거였네. 이거 이거. 우리나라 말로 부부가 터키 말로 이거 이거. 약간 얘네들 말로는 카페 이거 이거네. 아니 경험하는 게 좋다지만 너무 경험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야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밥 먹고 시내 갔다가 PCR 검사 바로 꽂아버리고 내일 바로 뜨자. 비행기 예약만 되면은. 어 근데 나 패스포도 없으면 비행기 예약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잖아. 야 그냥 이렇게 할까? 밥 먹고 공항 가버릴까? 공항 가서 공항 가면은 티켓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바로 나올 거 아니야. 사본 있긴 있는데 만약에 안 돼 PCR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 스카이 스캐너 오케이. 담배 한 대 피고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단무지님 감사합니다. 핑크한테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럴까? 예약 좀 해달라고? 우선 밥 먼저 먹고 직항권이 없는 걸로 뜨는데요? 지금 스카이 스캐너에서 검색했는데 직항권이 없다는데요? 인터내셔널인데? 왜 다 경유를 해야 되지? 잠깐만. 오늘이 금요일이지. 내일. 내일도 직항권이 없네. 아 잠깐만 금요일이 아니야. 무슨 오늘 무슨 요일이고? 아 오늘 일요일이야? 아이 씨발 진. 어제 거를 찾아봤네 씨. 어? 오늘도 경유가 없네. 아 직항이. 내일 거. 다 경유네.
직항이 없어. 그리스 가는 직항이 없어. 그러면 약 스페인 검색해 볼게. 안탈리아에서 스페인 공항이 뭐냐? 없어. 아, 마드리드 공항? 스페인 마드리드 공항? 바르셀로나? 이것도 다 경유네. 아니, 이놈의 공항은 휴발유로 가라고요? 잠, 안탈리아 안탈리아에서 독일 베를린 검색해 볼게요. 어, 이건 직항이 있네. 독일은 직항이 있다. 3시간 35분 날아가면 독일 베를린으로 직항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갑자기 독일? 안탈리아 공항 사이트 들어가니 쫙 나온다. 다니는 노선. 아니 그거 말고 다니는 노선은 나도 확인했는데 아테네로 가는 거 동남아 가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아, 근데 이거 스카이 스캐너 좋네. 에이. 베트남 가려면 경유 4번에서 가야 되네. 시부레 비행기에서 뒤지겠다, 늙어서. 맨체스터는 직항이라고요? 경유 1회 뜨는데? 직항은 독일하고 영국밖에 없다고? 안 되겠다. 그러면 경유해서 그리스 가자. 격리 알아보는 것도 빡센데. 스카이 스캐너가 좋긴 하네. 웬만하면 경유를 다 해야 되네. 직항 거의 다 없네.
김밥 많아 보지. 독일 3시간 35분. 내일 오후 2시 비행기. 아, 오후 2시. 오후 맞지? 시브레. 오전 오후 확인해야 돼. 여기 올 때도 새벽 시브레 2시 비행기 예약해놓고 오후 2시에 갔더니 없어가지고. 아유, 그런 거 생각하면. 불은불근님이 별풍선 200개를 선물했습니다. 먹고 기운 내자. 아이고, 불은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만 우선 먹자. 에이, 김밥, 에이, 라면. 와우, 개새끼. 예. 몸이 그럴싸하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졸라 긴장될 거야. 뭔가 생긴 건 본토에서 졸라 처먹게 생겨가지고. 얘네들한테 나는 지금 거의 백종원이요. 새마을식당 직원들한테 거의 백종원급이요. 안 그래? 얼마나 떨리겠어. 한국에서 중식당 하는 사장님인데 중국인들이 와갖고. 아니, 어떻게 이 나라는 밥 먹을 때마다 그냥. 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오냐? 하이. 응? What's your name? 쿤. My YouTube channel. I will. YouTube? Okay. Hey, come on, come on. Oh, you're 4G. What is your, NTV? No. 아이고, 잘못 썼다. K-O-O-N-Y-R. Okay. Thank you, 테셰킬. 네. 하이. 라면은 불기 전에 먹어야지. 죽어보자 한번. 앞접시 하나 달라 그래야 되는데, 앞접시?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오, 면발. 오, 야, 튀지 마. 이렇게. 잘하네. 김밥. 제법 일살? 응?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했는가? 응? 라면으로 치면 이게 기존에 있던 라면이 아니고 따로 공수해 와서 만드시는 거래. 그니까 한국에 있는 뭐 신라면이나 이런 거를 가져와서 그대로 끓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재료로 그럴싸하게 맛을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봐라.
아, 이 비슷한 라면을 찾아야 되는데. 약간 스낵면 플러스 삼양라면. 스낵면 플러스 삼양라면. 이 집 보소. 김밥도 맛있어. 김밥도 딱 밥알도 꼬들꼬들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김밥.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돼지고기를 못 넣어요. 고기를 못 넣어요, 이 나라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를 위한 김밥이라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앞접시가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컵, 그 커피 받침이야. 젠장 없네. 숙대머리님이 별풍선 400개를 선물했습니다. 숙대머리님, 잠깐만. 이거 뭐 닭갈비라도 하나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숙대머리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무지게 먹어야지. 해외에서 확실히 라면은 통할 것 같아. 러시아에서 한국 그 컵라면이 엄청 팔린다며. 얼마만에 느껴보는 얼큰함이냐 이거. 지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해외에서 게스트를 동물이랑 하고 있네. 그러니까 형님.
아, 알랑가 몰라. 이 맛을 아니, 내가 터키 사람들도 우리나라 오면 자기 나라 케밥이 땡길까? 생각나겠지? 약간 약간 그럴 거야. 약간 그럴 거야. 고향 음식이 생각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규네 거래. 아, who is birthday today? Who birthday? Not here.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아, happy birthday.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Do you like the K-pop song? Yes. Who is your favorite? BTS. Oh my god. Who is your favorite member? 차영. 응? 차영 B. B. 아, B. And? 햄슨. 햄슨? 아, all member. 오. 지민? No, 지민. 지민 알라. 어, 고맙습니다. Have a nice day. 퇴직해드림. Thank you. 아, 이 BTS를 또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나를 보면서 그 생각 하시겠지? 어? 이상하다. 우리 오빠들이랑 같은 나라 사람인데 왜 쟤는 다르지? 방시혁 닮았네? 이럴 수도 있겠다. 쟤 약간 우리 오빠들 사장님 닮았잖아. 근데 진짜로 이 K 콘텐츠의 힘은 대단하다. 한국 음악이 좋아서 한국 한식당에 와보고, 한국 드라마가 좋아서 한식당에 와보고, 한국 영화가 재밌어서 한글을 배우고, 이런 것들 내가 외국 나와서 몸소 체험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유튜브 채널. Yeah, I will tell you. Your salary open. 네. Happy birthday to you. Oh, thank you. What is your name? Zeynep. Zeynep? Uh-huh, Zeynep. 그거 좀 올려봐봐. 생일 축하합니다. 그거 올려줘봐. 그 케이크 좀 올려줘봐. 네. 이렇게 됐어요. 케이크. Oh, thank you. 네, this is me. 네, 버스 체크는. 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왠지 저 리액션은 구독자 숫자를 보고, 와, 이러지 않았을까? 어머, 이러지 않았을까? 꼬다리는 먹어줘야 된다. 인정? 감스터 보면 난리 나겠지. 그럼 야, 감스터 보면 얘네 난리 나겠지. 근데 감스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난리 나는데. 고양이요? 고양이 김밥 안 먹어요?
야, 배부르다. 이 나라 와서 입이 줄었나 봐. 얼굴살이요? 맨날 걸어서 그런가 봐. 확실한 게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데도 산디귿 시옷 산디귿 시옷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금 머리에 라면 한 그릇 떠 라는 게 보입니다, 형님. 아니야. 밤에 배달만 안 시켜 먹어도 그리고 외국 와서 놀란 게 여러분들 물 달라 그러면 절대 공짜물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공짜 같아. 물 주는 거 무조건 돈 받습니다. 생수 화장실도 돈 내는 나라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 와, 다 먹었다. 윤소희 내볼까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떡볶이 안 드시나요, 맵상? 야! 야! 결국에 고양이랑 먹었네. 아, 쌈비 한 대 피겠습니다. 넓으면서 상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고양이 속마음 시끄러워 돼지냥아. 아, 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어이? 아, 배부르다의 어떤 표본이 이게 맞는데, 형들. 이 입속에 그 고춧가루의 잔향. 적당히 이빨 사이에 낀 이 그, 어? 음식물 건더기들. 아, 이거지. 그리고 바로 펴주는 식구땡. 하... 아이, 좋다. 아이, 좋다. 아, 한국 지금 여자 아시안컵 최초 우승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대회 나간 지 처음으로 결승 진출했다더니 몇십 년 만에.
서상상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소연 마지막 아시안컵이라고 하더라. 아 그래요? 마지막 아시안컵이라고? 코리안 메시 이승우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후 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아 근데 축구는 원래 중국이 강해요. 여자 축구는 내가 알기로 여자 축구는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이고 중국도 꽤 한다고 들었어. 여자 친구 중국도 꽤 한다고 들었어. 살 아니 뭐 살 근데 빠진기보다는 네가 봤을 때는 그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자고 하루 종일 걷고 저녁에 뭐 안 먹으니까네 배달 음식 안 먹고 그러니까 붓기 좀 빠지고 그런 거지 뭐 살이 뭐 이렇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한 또 한두 달 돌아다니면 한 빠지지 않겠어? 아 이제 나 어디로 가지? 나 어디로 가지? 뭐가 됐든 PCR은 받아야겠다. PCR을 받아야 되는데 잠깐만 여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 여권 4번밖에 없는데 원본은 호텔에 있어요. 아 맘 같아서는 그냥 지금 짐 챙겨서 공항 가버리고 싶다 그냥 일방 안 하고 근데 PCR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너무 계획 없이 무지성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고? 그건 맞지. 맞아, 너무 조급하기도 해. 여기도 해외인데. 그것도 맞아. 너무 조급해. 그럴 필요 없는데. 좀 여유를 가지고. 빨리빨리 좀 버려야 돼. 빨리빨리. 우리나라 그런 거 존나 많잖아.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 하는 질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너 언제 뭐뭐 할 거니? 너 언제 대학 갈 거니? 대학 가면은 너 언제 군대 갈 거니? 갔다 오면 너 언제 취직할 거니? 취직하면 너 언제 결혼할 거니? 결혼하면 너 언제 돈 벌 거니? 돈 벌면 너 언제 네 집 살 거니? 내 집 사면 너 언제? 너 언제? 일생을 시부래 너 언제로 시작해서 너 언제로 끝나는 것 같아? 결국에 마지막 뭔지 알아? 너 언제 뒤질래? 언제 애 낳을래? 맞네. 그냥 인생이 씨발 살면서 그냥 존나 평생을 언제 뭐 할 거니? 어. 존나 말이 든 것 같아. 너 언제 뭐 할 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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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처에 PCR 검사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여기 근처에 PCR 검사하는 곳이 있나요? 아 잠깐만, 구글에 물어보면 되잖아. 구글에서 그냥 PCR 검색하면 근처 PCR 나오잖아. PCR 테스트. 어 PCR 테스트 near me. 어 이 이 닷컴이 있네. Can you 아씨 게스트한테 연락했다. 오 미안해요. 이런 씨 저녁에 만나는 거 어때 이런. 됐어 이 사람아. 에이. 뭐 안 나오네 근처는. 공항에서 할 수 있다네. 세임 데이 리절트가 같은 날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이거잖아. 세임 데이 리절트. 12시간 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 12시간. 12시간. 아니네. 돈 더 내면은 리절트 딜리버리 within 4 hours. Price may difference due to your location. 돈 많이 내면은 아 공항에 살 수 있구나. 아 그럼 이렇게 할까? 지금 어차피 내 숙소 가는 길이 공항이니까 공항 가서 PCR 테스트 하면서 안탈리아에서 바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한번 거기서 체크해볼까? 그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어차피 티켓바이니까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보다 현지 아는 게. 그렇게 되면 오늘 PCR 검사 했으니까 내일 공항 바로 와서 결과지 받고 바로 가면 되잖아.
Okay. Antalya Geneti 뭐라고요? 뭐야 여기 주소인데 170 리라에 5시간 걸린다고요? 안탈리아 제네틱 제네 있다. Thank you, sir. 의료 종합병원이네. 1km인데? 여기 있네. 땡큐. 여권 4번 있어. 야, 바로 앞이네. 고마워. 여권 4번 있어, 여권 4번. 바로 앞이니까 가서 물어보자. 가다라. 아, 잉글리시 리라. 112. 오케이. 우리나라 또 만 원. 만 원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에 라면 하나에 김밥까지 먹었는데 좋은 거지.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이게 약간 외국 음식이잖아. 오, 라면. 오, 데시킬러. 떡볶이? 오. 와. 바빠 보이니까 가야겠다. 버스 차클렌. 여러분들, 안탈리아에 있는 유일한 한식을 맛볼 수 있는 데입니다. 안탈리아 오시면 꼭 한번 오세요. 카페 부부. 카페 부부입니다. 여기를 뒤로 한 채.
저는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근처 병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거 아 죄송합니다. 이 게스트를 섭외했다고 생각했는데 게스트가 뭔가 언어가 안 맞았는지 저녁에 보자네요 또. 뭐가 이렇게 다 잘 안 되냐, 씨.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지 뭐. 마작한다, 마작. 얘 가서 양성 나오면 어떡하냐고요? 양성이 나올 수가 있나? 내가 아프지 않은데? 아니 그러니까 무증상도 있나? 무증상도 있나? 아 그래? 어허 아 씨부래 괜히 무섭네. 에이 설마 그렇게 쉽게 걸리나 코로나가. 아니면 이미 내 몸에 항체가 형성되었을 수도. 그럴 일 없어. 난 존나 자연스럽게 그냥 무단횡단 하시네. 나도 그냥 무단횡단 할까? 아 이렇게 그냥 무단횡단 하는데 헤헤 사람 부리다 나는 아니 파란불인데 차 씨발 진짜 존나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야, 장이네? 아, 뭘 봐. 어? 오일장이네? 한국 성남 모란시장 아니요? 오, 이런 곳이 의외의 발견이구만. 와. 되게 정겹다.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데?
우리나라랑 다 비슷하다. 이런 입구에서 이런 거 팔고. 살짝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역시 현지 어딜 가든 시장은 에너지가 넘치는구려. 외국 와서 여러분들 존나 웃고 다닌다. 혹시 눈 마주쳐서 오해 살까봐, 오해 사가지고 두드러 맞을까봐 외국 와서 한국에서 안 하는 거 있어. 한국에서 이러고 다니잖아. 눈 마주치면은 뭐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 혹시나 오해 살까봐. 세상 착한 웃음. 아, 혹시나 한 대 맞을까봐. 아. 바보. 아, 불쌍하다는 느낌 줘야 돼. 아, 살짝 우회전입니다. 뭔 우회전이야, 직진인데 이씨. 근데 만약에 해외에서 웃었는데 외국인이 나한테 야 뭐 웃어? 넓으면서 상상님이 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아. 그 웃음은 바보 아니냐? 아. 쪼개? 아.
우회전입니다. 아니 아까 이쪽으로 가라면서 또 왜? 아이씨. 우회전입니다. 여기서 육교 건너고 맞네. 아씨 맑은 하늘에 왜 비가 오나 했는데 시우래. 창가에서 빨래 터는 거였네. 아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터키 쿠팡이네. 빙빙 돌아가는 회전목 마트를. 인생은 아름다워. 라바? Can I get PCR test? Okay. I'm traveling in Antalya, traveling. So I have a passport copy. Okay. Okay. Mm-hmm. 어이구, 좀 찢어졌네. Okay. 찢어졌지만 번호나 보이는 건 상관이 없어. Oh, some. I have a passport photo. Okay, if you can send the photo, maybe it's better. This is our last appointment. Mm-hmm. Reservation? Sorry? Do I have to do reservation? No, just you should send your passport picture, uh-huh. And I can take the print. Ah, picture? Mm-hmm. Okay, okay. Okay. Here? Yes, can you send the photo? Oh my god, oh my god. What's up 넘버로 이거를 보내줘야 된다. 아, 오케이. 그래서 PCR 이거 여러분들 왓츠앱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뭐 국제번호 앞에 플러스 90이 있는데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나주야? 플러스 90이 있는데 이거 저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플러스 90 is this a phone number? This is WhatsApp number. 아, this is WhatsApp number. 오케이 오케이. 앞에 90을 붙여야 되나? 아, 앞에 걸 빼야 되나? 아, 아, no. 아, 플러스 90 yes. is a international number. It's our country code. 아, so. Do I have to watch here? Of course you should. You should write all of the numbers. 9190 write plus this. Nine. Plus 9. Plus 90 write this. Yes. Oh, okay. 대체크를 해 드림. 30 플러스 530 390 230 저장. 오케이, PC에 1 저장했고 이제 워치앱에서 왜 떴다. 오케이 됐다. 여기로 내꺼 보내기, 내꺼 사진 보내기, 여기에 여권 사진 사진첩. 아테네? 그리스. 그리스. 응? 응? When? When? Yes. Maybe tomorrow or after 2 days. Okay, I'm writing for tomorrow. And where do you stay here? Me? Stay 1 week. Where do you stay here? Your address in Antalya. My hotel's address. Okay. Yes. You can tell the name of hotel. Definitely. Okay. Invista Hotel Belek. Okay. We have your WhatsApp number. I will
send your result from WhatsApp. Mm-hmm. So price is 170 Turkish lira. Okay. So, can I print? Yeah, if you want, you can. Do I have to do return here? If yes, you should come to print and take sign. Yeah. But you can use as a digital form. You don't have to print. Okay. If I visit in Antalya airport have print place? No, it doesn't have. But you can use as a digital. You don't have to print. What? Do you have change? Change? Mm-hmm. 데카다? 나주야. 여보세요? 지금 터키 하시는 말 있어. 데카다? 잘 안 들려. 이거 바꿔. 170 터키시라. 170? Yes, I don't have. 오케이. 잠깐만. 170리라고 이분이 그 잔돈을 안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right? 170이라고? 지금 했어. 오케이. 근데 그걸 뭐지? 지메일 맞춰 영어로 터키어로 다 부착하라. 잠깐만. 그거 좀 얘기해 줄래? 오케이. can you? 지금 이분한테 얘기해 줘. 알려? 네. 반응 무슨? 알려 말해봐. Zaten WhatsApp'tan İngilizce bir şekilde atıyorum. Çıktı almasına gerek yok. İstiyorsa da gelip alabilir. İmzalı bir şekilde veriyoruz. Şöyle telefondan o zaman testten geçerken sadece telefondakini gösterse yetiyor mu? Evet, yetiyor. Kendisine de söylemiştim zaten. Tamam, anladım. Teşekkürler. Rica ederim. Yoboseyo? 그거 그 페이지 그 뭐라고 하냐 그 페이지를 가도 안 가도 되고 어차피 그 왓츠앱으로 영어로 터키어로 다 보내줄 테니까 검사를 받을 때 그때 핸드폰에 있는 것만 보여주면 프린트 안 해도 된다 이거잖아 안 해도 된대 핸드폰에 있는 것만 보여주면 된대 내일 그럼 왓츠앱으로 나한테 보내준다고 그 파일을 맞아 오케이 알겠어 고마워 괜찮 베이 땡큐 Okay. So wait. Outside and left. Okay. Ah, 이 여성분이 그대로 해주시네. 이분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구나. When I send my results tonight. Time tonight can oh my god after 4-5 hours later at least at 9 p.m. 9 p.m. okay 퇴실해 드릴 thank you 9시면은 받는다는데 9시에 결과 나오면은 그러면은 잠깐만 내 왓츠앱으로 보내준다는 거니까 막말로 오늘 밤에 비행기 있으면 바로 타고 가도 되는 거네? 호텔에서 프린트 안 된대 내 호텔에서? 근데 프린트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내가 항상 이거 봤는데 프린트 할 수 있으면 근데 하지 뭐 근데 이거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사주신 분 사주신 분이 아니고 이거 알려주신 분
어우 콧구녕 근데 어우 야 원래 이게 맞냐 근데 원래 입바닥에 딱 콧구녕이 하는 거냐? 유럽은 원래 다 왓츠앱 쓰나봐. 유럽은 원래 다 왓츠앱 쓰나봐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혼자서 잘했습니다. 170리라 15,000원. 15,000원에 터키말이랑 뭐 다 보내준다니까. 자, PCR 검사도 했겠다. 맞아. 근데 이 나라는 그것도 있던데? 호텔 주소 얘기하면 와서 출장 그거 PCR 검사해주는 서비스도 있던데? 4만원인가 5만원에? 잔돈이 영어로 체인지 맞지, 여러분들? 그래서 잔돈은 가져가, keep the change지.